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0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Out of the depths I cry to you. 깊은 곳에서 제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130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A song of essence. Out of the depths I cry to you, 여호와. 여호와시여, 깊은 곳에서부터 제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The depths, 깊은 곳이라는 것은 굉장히 절망, 사망, 두려움, 흑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정말 이 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Lord, hear my voice. 주여, 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Let your ears be attentive to my cry for mercy. 긍휼, 자비를 위한 저의 울부짖음에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 if you kept a record of our sins, 여호와시여, 만약에 당신께서 우리의 죄들을 내 기록을 계속 보관하고 계셨더라면, who, oh Lord, could ever survive? 오, 주여, 누가 감히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But you offer forgiveness. 하지만 당신께서는 용서를 주셨고, that we might learn to fear you.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당신께서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책이 있고요. 하나님의 책이 있고 하나님 책에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어린 양의 책이에요. 그 어린 양의 책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는 책에 거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린 양의 책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심판받고 지옥에 갈 운명이었던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책에 쓰여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뭐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 우리의 의가 아닌 그분의 어린 양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은혜로 얻은 이 의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그날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뵐 그날까지 계속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I am counting on 여호와.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Yes, I am counting on him.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 I have put my hope in his word. 나는 그분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두었다. My soul waits for the Lord. 내 영혼이, 내 혼, 내 존재가 주를 기다립니다. More than watchmen for the morning. 그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More than watchmen for the morning.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주를 기다립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한번더 반복을 한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O Israel, put your hope in Yahweh. 그러니 O Israel, 너희들도 너희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 For with Yahweh is loving devotion. 이는 여호와께 그런 인애가 사랑하는 헌신이 있기 때문이다. And with him is redemption in abundance. 그리고 그분께 그런 놀라운 풍성한 그런 구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And he will redeem Israel from all iniquity.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실 것입니다. Redeem, redemption, 구속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유를 속박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죠. 이것이 구속, redemption, redeem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